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확장 여부를 논의하는 경조시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 이어 경조시의회 원전특위 한영태 의원은 대표성이 떨어지는 지역실행기구를 다시 구성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맥스터 관련 자재 반입 중단과 반출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5개월 만에 경주시는 5개 원전 소재 지역 중 처음으로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했습니다. 실행기구가 구성되자 환경단체에 이어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소속 한영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실행기구를 재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실행기구는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공정하지 않고 시민 대표성도 떨어진다며 위원 숫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려면 상당히 중요한데 시장님의 일방적인 어떤 결정 사항이다. 그걸 좀 자문기구나 의회에 원전특위가 있는데 거기에 자문을 좀 들어서 실행기구를 했으면. 특히 지역실행기구가 구성되는 시점에 맞춰 월성 원전에 맥스터 건설용 기자재가 7월과 9월 두 차례 반입된 것은 공론화를 왜곡하는 일이라며 자재 반출을 촉구했습니다. 그 맥스터 건설을 그렇게 결정해놓고 하는 그걸로 비춰질 수 있지요. 그 자재가 반입이 됐다는 거는 그러면 공론화 과정이 왜 필요한가요? 그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의 위원 확대 여부는 재검토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지역실행기구를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받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역실행기구는 의사결정 기능이 제한된 프로세스 관리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12월까지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출범 전부터 원전 지역 주민과 이해 당사자를 배제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가 앞으로 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할지 지역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